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당근마켓에서 LED 포함 2만원의 어항을 구매했어요. 바닥에 적사가 있긴 하지만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모래가 깨끗해 보여 같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산란장으로 만들어줄까 했지만 새우 어항으로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이번엔 필터기 없이 키워보려고 합니다. 수초가 엄청 잘 자라야 해요. 원예 비료를 사용했습니다. 수초가 잘 자랐지만 미생물도 같이 많이 자라요. 일단 수초부터 키워줄 생각입니다. 모래를 잘 섞어줍니다. 가장 맨 밑 부분을 작업해주는 것이죠. 그 위에 소이를 뿌려줍니다. 높게 자라는 수초를 심어줄 거예요. 굵은 모래를 넣어주고 고운 모래를 넣어줍니다. 기초 작업이 끝났습니다. 귀여운 돌멩이들도 넣어줬습니다. 원하는 수초를 잘라줍니다. 수초가 엄청 많아요. 백촉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필터 없이 키우려면 수초가 많아야 해요. 필터가 없으면 수질이 안정화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웬만하면 필터기, 스펀지, 여과기를 설치해주는 게 좋죠. 새우가 좋아하는 모스도 심어줄 거예요. 아쿠아 본드를 이용했습니다.
우상수초도 넣어줍니다. 요즘 우상수초 키우는 게 너무 재밌어요. 박테리아제를 넣어줍니다. 3일 후에는 종합개선제를 넣어줬어요. 7일차에 줄새우를 넣어줬습니다. 귀엽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